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오늘도 학교 현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신릉중학교라고 고양시 행신동에 있는 중학교예요. 여기 이제 보도블록 교체 작업하는 곳에 제가 투입됐는데 오늘 첫째 날이거든요. 오늘 경계석부터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역시 학교 공사 현장은 이렇게 하차를 넓은 운동장에서 하니까 이제 하차할 때는 스트레스가 없죠. 그리고 안전하고요. 아, 출에라가 아니고 25동 카고입니다. 카고차 두 대 오늘. 넓고 평평한 땅에서 하차하면은 두 대를 봤자 금방 하차해요. 오늘은 이제 이 운동장에서 다 하차해놓고 오늘 쓸 거 일부 한 서너 팔레트만 올려주면 되거든요. 오늘 간단할 것 같아요. 차가 두 대 왔는데 순서 없이 아무거나 먼저 내려도 상관없다고 하네요. 일단 문이 따져 있는 것부터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또 출에라라 그랬네요. 25번 카고입니다. 출에라 아니에요. 요즘 이렇게 학교 공사 없으면은 일반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나마 이제 학교 공사가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밥은 먹고 살 것 같아요. 이 뜨거운 여름에도요. 근데 입추가 왔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햇빛 아래에는 너무너무 뜨거운 거 있죠. 일 좀 하고 나면은 어디서 전화 올까봐 겁이 나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여기 일하시는 분들도 예전에 항상 보도블록 그 공사 같이 하시는 분들이네요. 오늘 와보니까요. 원청회사도 제가 이제 예전부터 하던 거래처고 거기 이제 일하시는 하청하시는 그 보도블록 하시는 분들도 그 팀들도 제가 다 아는 팀이네요. 아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또 만나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계석 싣고 오신 그 25동 카고 사장님도 아시는 분이네요. 제가 너보고 몇 번 봤다고. 당연히 많이 봤죠. 저는요 이게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자재를 내리더라도 이거 도로에서 내리면은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제 지난 영상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도로에서 경계석 하차하고 보도블록 하차하고 그러면 아주 머리털 다 빠질 것 같아요. 머리에 지진 난다 그러죠. 근데 이런 곳은 정말 좋죠. 지게차가 그 자기 기량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곳, 마음껏 휘둘릴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근처에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정말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모든 작업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작업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영업용 지게차는 이런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요즘 이제 학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방학 때 이렇게 넓은 운동장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평상시 때는 진짜 머리에 그냥 지진 납니다. 이렇게 금방 하차해 버리잖아요. 이거 만약에 도로에 차나 많이 다니는 것 같으면은 이거 발 한번 꽂기도 엄청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대 내리면 한 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차 하차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다 하차를 해놨잖아요. 이거를 하차해 놓고 요거 이제 천천히 갖다 쓰면 되는데 아 글쎄 다음날 급하게 여기서 전화가 온 거예요. 현장에서요. 이 운동장 공사를 한다고 또 이 경계석을 다 치워달라는 거죠. 아 참 희한하네요. 희한해. 한 운동장 공사가 한 3-4일만 늦게 들어왔어도 될 텐데 하필이면 요거 다 내려놓은 다음날 아니면 이제 오늘 차라리 들어왔으면 여기가 내려놓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이렇게 조용하다가도 내일 되면 또 복잡해집니다.
괜히 저만 바빠진 거죠. 하차해서 또 다음날 또 와서 또 옮겨놨다가 또 그 다음날 또 다시 옮겨가고 한 번에 끝날 일을 두 번 세 번 하게 되는 거죠. 공사 일정이 겹쳐버리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뭐 많죠. 이런 일도요. 그렇다면 운동장 공사를 내 맘대로 미루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그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지. 그래도 여기는 이제 운동장이고 장소 넓잖아요. 그나마 이거 치워놓을 때가 있어서 다행인 거죠. 차 두 대 그냥 하차하는데 진짜 얼마 안 걸리죠? 간단합니다. 이거 하차는요. 떠서 돌아서 제자리에 놓으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거 운반하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오늘은 뭐 4개만 운반하면 되니까 별거 없어요. 하긴 뭐 이거 다 해봤자 뭐 몇 발에도 안 되네요. 자그마한 공사라고 할 수 있죠. 이제 하차는 끝났고 이제 운반만 하면 돼요. 요거 두 파레트씩 못 듭니다. 4.5톤 움직이잖아요. 이거 두 파레트 뜰 수가 없어요. 보통 이게 한 2.5톤에 3톤 정도, 2.5톤에서 3톤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파레트도 발끝에다 떠면 엄청나게 좀 흔들거리게 되죠. 역시 돌이 무겁긴 무겁네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로 한 네 파레트만 옮겨면 되니까 금방 끝나겠죠? 이 경계석이 이게 보기보다도 이게 하나하나도 굉장히 무거워요. 이 돌덩이가 무겁게 무거운 것 같아요. 지금 밟고 가고 있는 이 보도블록 있잖아요. 이거 다 교체할 거예요. 보도블록 물량은 꽤 될 것 같습니다. 경계석에 비해서 보도블록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지금 방학하면서 제가 학교 왔다 갔다 한 곳이 지금 여기까지 한 5개 정도 학교가 됩니다. 뭐 신릉중학교, 백석중학교, 포장초등학교, 성라초등학교 한 군데는 어쨌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다섯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시간 쓰는 데도 있고 못 쓰는 데도 있고 더 쓰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지만 어쨌든 이제 살림에 도움은 됩니다. 학교가 방학을 하면서 일이 이제 좀 많이 생긴 거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학교 공사가 시작되면은 토요일 일요일도 대기해야 돼요. 일요일도 최소한 오전까지는 대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는 지금 공기가 빠듯해요. 방학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게차도 여기 학교 공사 맡게 되면은 일요일날까지도 최소한 일요일에는 오전이라도 일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첫째 날 작업 끝났습니다. 이제 요거 경계석 일부분 날라줬으니까 또 내일이나 모레 와서 또 경계석 날라주고 또 어느 정도 작업 끝나면은 이제 보도블록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근데 간단하지만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거의 한 타임 꽉 차버립니다. 현재 네 군데 학교 하고 있는데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 뭐 땜빵 나간 학교도 있어요. 학교 일이 뭐 좋습니다. 방학을 하니까 이렇게 학교 특수라 그러죠. 특수가 터진 거죠. 이제 무사히 작업 끝나고 다른 곳으로 출발합니다. 이제 마지막 늦더위입니다. 마지막 늦더위. 요것만 잘 버텨내면은 또 이제 선선하고
시원한 날씨가 될 거예요. 이제 또 이제 곧 춥다 춥다 그런 말 나오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